전북 장수군이 광복절을 맞아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 유공자 명패 부착과 6.25 전사자 훈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장수군은 광복절을 맞아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답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국가 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와 함께 6.25 전사자 훈장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종훈 장수부군수는 국가유공자 유족인 조봉애 씨 집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부착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또한 6.25 전쟁 당시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아직까지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고 이택종 일병의 유족을 찾아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마지막으로 장수군은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총 70명의 국가유공자 가정에 명패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이종훈 부군수는 수많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